자리를 우리가 참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근데 다들 입장은 이해합니다. 왜? 너무나 우리가 지금 절박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또 일부 언론들이 너무 비정하고 비겁하고 그리고 오늘의 절실이 느꼈습니다. 좀 짧게 할게요. KBS 얼마 전에 자 50명 명단 들려줘가지고 부결한다 뭐 가결한다 이렇게 했는게 실상 이게 지금 박강원 국민당들의 실상입니다. 가짜 아닙니다. 가짜 아니고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걸 완전하게 알아버리게 됐습니다. 이거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. 넘어가면요. 당 대표님께서 17일 동안 지금 단식한 효과가 없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, 우리 당원들끼리 이제 옥신각신 이런 것도 좋습니다. 이런 것도 좋지만, 저 우리가 눈을 부릅떠서 봐야 될 부분은 누구냐? 박광원.